그거야말로 정말 저희 같은 영매사로 통해서 한번 문을 확 열어주셔야 돼요. 이번에는 2021년도 돼지띠 운세 풀이를 한번 하면 어떨까? 쉬운 하나가 되시는 분들이시죠? 참 많이 외로우신 분들이에요. 또 부모, 형제랑 일찍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부모, 형제, 친구들, 이 친지들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를 못해요. 이게 다 홀로석이어야 돼, 이분들은 이상하게. 외로워. 가정이 있어도, 남편이 있어도, 또 아내가 있어도 외로워요. 근데 2021년도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야말로 저는 해마다 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돼지띠 분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.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한 분들은 다 외로우신 분들이었어요.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저희 같은 영매사로 통해서 한번 운을 확 열어주셔야 돼요. 자꾸 조상해서 막아요. 좋은 운이 들어와도 자꾸 문을 이렇게 막아요. 그러면 혹시 39 분들도 자 39 이분들은 또 의외로 아홉수라고 해도 인간조심 그냥 조심만 하시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. 좋은 곳에서 오라는 스카웃 스카웃 같은 그런 제안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직장이 있어서 왜냐면 이지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. 이분들은 그래서 내가 기존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옮겨야 되는 그런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또 내가 또 아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고는 싶었는데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다시 추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만약에 진짜 실제로 스카우트가 온다면 세월 때 한 번 오는 것도? 아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예지당 현이보살 저를 찾으셔야 됩니다.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스카우트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맞아요. 안 좋은 스카우트 있어요. 그럼요.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두둑하게 준다는 곳은 더 의심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